21년도 어린이 보험, 어른이 보험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굿모닝, 반갑습니다. 보호망입니다. 지금 월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힘차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도 한 주간 푹 쉬고 잘 지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아주 활기차고 빡세게 일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 또는 어른이 보험이죠. 30세 이전에 가입할 수 있는 성인 보험이요. 상품이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운전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에는 제가 봤을 때 대형 보험사죠. DB나 메리츠나 KB, 현대해상 이런 쪽에는 우을 것 같고요. 반대로 소형회사, 뭐 농협이나 롯데 아니면 MG 뭐 이런 쪽은 좀 이렇게 울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이요.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미리 그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2년 전부터 어린이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죠. 2년이 뭐야?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롯데 부산도산이나 아니면 농협손해 보험 뭐 이렇게 가성비 고프스 어린이 보험 아니면 MG 이런 부분 이런 소형회사들이 솔직히 어린이 보험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많이 판매했다는 뜻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가성비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내역이나 훨씬 더 유산 납입 면제 안 된다는 것도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 보험사랑 비교하면 정말 가성비 좋게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2, 3년 정도 많은 가입자가 유치가 되면서 보험회사가 좀 위축이 되었는지 몰라도 뭐 손해율을 앞으로 걱정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연계 조건이 높게 됐어요. 일단 농협손해보험도 연계 조건이 높게 구성이 됐고요. 보험료가 무려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협은 탈락. 롯데의 손해보험 도단도단은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일단은 유사함 진단시 납입면제 안 되는 게 큰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롯데도 탈락. 그러면 MG손해보험인데요.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20세가 넘어도 유사합이나 내외가 활성 2,000만원씩 가입이 돼요. 근데 보험료가 솔직히 MG도 비싸요. MG도 탈락. 제가 여러 군데 회사를 비교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암진단금 가장 저렴한 데는 생명손해보험 통틀어서 동양생명이 가장 저렴해요. 근데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3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 3천만원 아니면 5천만원 미만으로 30년이나 90세 만기를 원하신 분들은 3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부지르로 동양생명은 3만원 이상 맞출 필요는 없고요.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가장 저렴한 데는 DB손해보험이에요. 2대 질병이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현대상이 가장 저렴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감이 단언컨대 작년에 제가 혼합설계를 많이 해드렸어요. 예를 들어 DT죠. DB나 KB손해보험 아니면 KB손해보험이나 동양생명, 동태 이런 쪽으로 제가 혼합설계를 해드렸는데 혼합설계를 해드린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그리고 각 회사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혼합설계함으로 해서 장점을 빼고 장점만 보면서 가입이 된다는 점.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아 현대상이나 DB나 KB나 하나만 이기지 왜 혼합설계도 이쪽으로 연계 조건이 이쪽으로 나가고 보험료도 나가고 안 좋지 않아요? 이러고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그분들 다 설명해드렸고 혼합설계 다 만족을 하셨어요. 일단은 혼합설계함보다 하나를 가입하는 차이점 뭐냐면 하나 가입하면 물론 지분 계약 하나만 후기장이나 높게 되는데 두 개로 가입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분 계약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KB 손해보험은요 의무적으로 하나만 후기장이나 100만원이면 돼요. 두 번째 이번 달에 여성분 10만원 남성분 20만원 보험료가 처음 2천밖에 안 돼요. 그것만 들면은 보험료가 이중으로 깨질 일이 없고요. 한의사에 완벽하게 가입을 하셔도 되겠지만 한의사에 완벽한 보험은 없어요. 암 진단금이 저렴하면 이대 질병은 비싸고요. 또 수술비도 안 좋아요. 수술이 최종장애 지병제 작년 기준은 지중해보험이었어요. 지병제도 지중해보험과 또 1등부터 7등까지 업그레이드 된 매출 화제 두 어떻게 보면 이제 양쪽으로 이제 월등히 이득으로 저희가 더 매출이나 지비로 많이 가입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손해보험 쪽에 수술비 플랜은 지비나 매출이 좋아요. 근데 진단비 같은 경우는 롯데나 농협 아니면 동양생명의 암보험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2대 질병이 저렴하고요. 근데 수술비나 아니면 진단금은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현대 쪽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추천을 안 해드리죠. 그래서 각 회사의 장점만 모아서 두 개로 가입을 해도 현대상이나 메리츠나 KB나 DB나 한 회사로 가입한 것보다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성비 좋게 두 개 회사로 혼합설계에서 가입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작년까지만 해도요. 작년에 봤자 일주일 전이죠. 12월 31일까지. 올해는 혼합설계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최저보험료가 25,000에서 3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린이 보험이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어요. 암진단금은 예를 들어서 동양이 싸다. 그러면 2대 질병이죠. 뇌혈관 허혈성은 뭐 현대해상, 수술비는 DB 이런 쪽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이 좋으면 그렇게 해서 혼합설계를 했을 텐데 지금은 단언컨대 이 상품밖에 없어요. 어디 손해보험이냐면 바로 DB 손해보험이에요. 네. 왜냐면 암진단금도 롯데, 농협, 뭐 동양생명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고요. 2대 질병도 가장 저렴해요. 수술비는 물론 DB 손해보험이 최강자예요. 근데 수술비 보험은
DB손해보험이 보험료가 좀 비싸요. 타사보다. 왜냐? 보장이 좋기 때문에 매회 동일 질병 같은 부위 매회 보장이 되고 생명보험에 약간은 그대로 썼고요. 임신, 출산, 재형절개, 요실금. DB손해보험이 가장 좋아요. 근데 수술비보험은 솔직히 보험료가 좀 비싸요. 매치랑 DB랑 보장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비싼 건 당연하고요. 보험료 저렴한 거 원하시면 현대해상이나 롯데나 아니면 K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KB손해보험도 보장 내용은 나쁘진 않지만 작년에 두 주기에서 한 주기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21대랑 그 다음에 112대 중복으로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좋기는 하지만 좀 왠지 허전한 기분? 약간 좀 뭔가 빠진 기분. 그래서 KB손해보험 탈락이고요. 그 DB손해보험이 뭐 4월달부터는 뭐 인상된다는 예정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증권가 찌라시처럼요. 아직까지 확정은 없어요. 근데 올해는 일단은 롯데나 K 롯데나 아니면은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됐고 MG도 인상이 됐어요. KB나 DB손해보험은 아직 보험료가 인상이 됐긴 했지만 조금 인상이 됐고요.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현대상이나 메르츠도 그렇고요. 그래서 대형회사는 뭐 4월달에 뭐 인상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뭐 공문이 안 내려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제가 저번 주에 다 비교해본 결과 일단은 암진단근, 내열과 허혈성, 그리고 수술비가 가장 저렴하다. 수술비는 좀 비싸긴 하지만 보장이 좋기 때문에 하나로 플랜으로 30년나 90세 만기 아니면 20년나 90세 만기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번 주에 DB손해보험이 왜 좋은지 플랜을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 DB손해보험 뿐만 아니고 B5죠. 삼성, DB, KB, 메리츠, 현대, 그 나머지 기타 10개 회사 제가 보험료 비교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왜 보험왕이 DB손해보험 미는지. 저는 솔직히 30개 회사 취급하기 때문에 DB든 메리츠든 KB든 아무거나 팔아도 상관없어요. 뭐 솔직히 실적은 다 거기다 거기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좋은 상품을 가입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당연히 이제 중간에서 설명을 해드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상품으로 그때그때마다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DB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이 좋기 때문에 이번 달 아니면은 전반기까지는 DB손해보험이 가장 좋다. 작년처럼 혼합설계 그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요. 이제는 원스톱으로 한 상품으로 단일 상품으로 DB손해보험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회사도 다 왔는데 이제 월요일 아침 힘찬 하루 보고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사후 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